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고픔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 2도 정도 올라간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요. 근데 잘 안화다 할 것 같아요. 겨우 1, 2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심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5도 정도 상승하면 어떻게 될지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도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 해안지대 변형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해보고요. 농지가 황폐해지고 사막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농업생산량이 밑바닥을 보일 거고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나락을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대로 식량 부족 문제로 이어질 텐데요. 식량 부족 문제로 가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량난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바다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물고기보다 대형 해파리들이 득실득실한 바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상기후가 무조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상기후는 어느 지역은 폭우가 몇 개월 동안 쏟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비가 전혀 안 오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구 온도가 평균 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빙하가 모두 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빙하가 다 녹으면서 반사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구는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제트기류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인데요, 빙하가 녹아서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차가 줄어들게 되면 제트기류는 약해지고 북극에 묶여있던 차가운 공기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급격한 추위가 전 지구를 뒤덮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서양 중앙해류가 멈추는 것과 지구온난화의 온도 상승이랑 비등비등해져서 빙하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추위를 동반한 이상기후는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극 얼음만 녹으면 해수면이 그리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데, 남극의 얼음이 다 녹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남극은 대륙 위에 거대한 얼음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땅 위에 얼음이 있는 만큼 온난화로 이 얼음들이 다 녹으면 해수로 흘러들어가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남극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50m에서 70m 정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항, 울산, 서울, 부산, 전주, 광주, 대전, 천안,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전부 물이 잠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도쿄, 베이징, 런던, 베를린, 파리, 뉴욕 전부 다 잠깁니다. 네, 지구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양이 산성화가 되는데요. 문제는 해양 생물들이 사실상 절멸하게 됩니다. 바닷물의 산성체가 조금이라도 나도 해양 생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급격한 산성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탄산칼슘의 골격을 지닌 산호, 조개류의 피해도 급격할 거고요. 또한 해양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서 빙하 소실, 북극 해빙의 면적 감소, 동토층의 해동, 북방 수림대의 화재, 대서양 해류 순환의 지연, 아마존 우림의 잦은 가뭄, 산호초의 대규모 폐사, 남극 서부의 빙상 감소, 남극 동부의 윌키스 분지 소실 등과 같은 도미노 현상이 줄줄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구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지구 기온이 평균 4도만 상승해도 야생종의 90%가 멸종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5도까지 상승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우주로 나아가 다른 행성을 차지할 수도 있죠. 즉 PT 절멸때와 비슷한 수준의 대멸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PT 절멸은 시베리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산화탄소 급증 등으로 인해 생명체의 90%가 멸종한 대멸종이었는데요. 그 많던 삼엽충이 멸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상당한 위험이 됩니다. IPCC는 2014년에 21세기 말 지구가 지난 1만 년 동안 겪은 것보다 더 큰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생태계 붕괴, 흉작과 기근, 질병, 폭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의 총체적 위기를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죠. 기온 상승이 예상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1.5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지구온난화는 과학자들이 돈을 받아먹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지구온난화는 실제하고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실제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에서 타파하기 위해 모든 수를 써야 할 거고요. 지구기온이 평균 5도 증가하면 우리 인류 문명은 붕괴한다. 이번 영상 결론입니다.